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강상현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스레셜드 스위치를 이용한 스레셜드 스위치와 MOSFET을 이용한 소자로 이제 터널 CMOS 인버터를 구현한 논문이고 2021년? 22년인가 IDM에서 출간된 논문입니다. 저번 주인가 주호 형이 이제 스레셜드 스위치를 이용한 여러 노블한 MOSFET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그거 가지고 어떤 로직 서킷이나 이런 거 어떤 응용해 볼수 있을지, 네, 그거에 관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터널이 로직이라 하면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일단 바이너리 신호로 돌아갑니다. 저세 번째 피규어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바이너리로 뭐 예를 들어서, 저 IEDM에서 I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에 대해서 뭐 숫자가 있겠죠. 아마 뭐 70번대, 80번대 뭐 이런 걸로 아는데, 바이너리 코드로 바꾸면 이제 100, 1001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터널이 코드로 바꾸면 터널이가 이제 삼진법이란 뜻이라서 012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구동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저런 I에 대한 아스키 코드가 저렇게 터널이로 바꾸면 0201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일단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피규어 보면 예를 들어서 B0, B1, B2, B3 이렇게 아웃풋이 4개 나와야 되는 이런 로직도 터널이로 하면 2개, 3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피규어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컴플렉시티나 딜레이, 파워, 당연히 뭐 게이트 숫자가 줄어든 딜레이나 파워적 측면에서도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규어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터널이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이 0으로 들어오면 아웃이 2로 나가고 인이 1로 들어오면 아웃이 1로 나가고 인이 2로 들어오면 아웃이 0으로 나가는 이제 바이너리 0, 1과 다르게 이렇게 세 개의 신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적혀 있는 문장 하나를 밑에서 긁어왔는데요. 보면 알수 있듯이 컴플렉시티가 이제 로그 지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삼진법을 이용하게 되면 약 복잡도가 63.1%로 감소함을 알수 있습니다. 뭐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이트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파워나 딜레이적인 측면에서 아주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터널의 로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이제 로직에는 다양한 게이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셀로 생각해 보면 뭐 낸드, 놀, 뭐 엑스올, 엑스놀 뭐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반전 신호를 줄수 있는 인버터를 이제 터널이로 하게 되면 이두 번째 피규어 첫 번째 피규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버터입니다. 뭐 V in, V out, VTC 플러스를 보게 되면 V in 1이 들어오면 V out 5V를 반전 신호를 내보내고 뭐 V in 5V가 들어오면 V out 1V를 내보내는 이런 반전 신호를 보내는 로직 서킷인데요. 이것이 터널이로 가게 되면 보면 알수 있듯이 01뿐만 아니라 중간에 1.5V가 들어오면 1.5V를 내보내는 즉 아까 말했듯이 인풋이 1이면 아웃풋이 1인 이렇게 세 가지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 인버터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했던 터널이 로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 로직 서킷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터널이 로직 서킷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인버터를 어떻게 구현해 볼수 있을지, 네, 그거에 대해서 네, 논문에서 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디바이스 스케매틱이나 뭐 스케매틱은 피규어 처음 그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듯이 P-sub, 그 다음에 N-sub,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CMOS 공정인데요. 단지 이제 이제 Vout, 아웃풋 단에 이제 NB-OT, TS 디바이스를, 이제 인테그레이션 한 구조와 같습니다. 그러면 MOSFET 이제 VGID 플랫과 이제 NB-OT, IV 플랫을 보게 되면 이두 개지를 이제 시리즈하게 연결되면 뉴 터널이라는 이런 VGID 플랫이 중간에 이렇게 플랫한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펜으로 설명드려보자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플랫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터널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일단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이 NB-OT가 인테그레이션 된 MOSFET의 VGID의 간략한
트랜스퍼 커브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VG가 VT1보다 이 VT1보다 작을 때는 NBO2도 오프된 상태, 그 다음에 MOSFET도 오프된 상태이기 때문에 MOSFET 오프 커런트 곡선을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V1과 V2 사이에 게이트 볼티지가 주어지면 이제 트랜지스터는 켜졌지만 NBO2가 안 켜졌기 때문에 원래 트랜지스터는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커브를 따르겠지만 NBO2가 안 켜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저항 상태를 유지하면서 쭉 플랫한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T2를 넘게 되면 둘다 켜지기 때문에 또 다시 MOSFET 커브를 따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 플랫한 부분이 이 로직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지점인데요. 이 플랫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터널이 인버터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는 네, 다음 설명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야 되구나. 일단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버터의 간단한 구동 방식을 한번 알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VDD를 주어지고 PMOS, NMOS가 이제 인풋 볼테이지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짐으로써 아웃풋 볼테이지가 달라지는 구조인데요. 뭐 사실 더 간단하게 로직을 요약해 보면 그냥 가변 저항 두 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변 저항 두 개가 같은 VDD를 양분하게 되는 건데요. 뭐 그래서 이 피규어를 보게 되면 V인이 0볼트일 땐 당연히 NMOS가 꺼져 있겠죠. PMOS는 켜져 있고 그러게 되면 이제 NMOS가 아주 큰 저항을 가진 가변 저항이 될 거고 PMOS가 작은 저항을 가진 가변 저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듯이 두 개의 저항이 이제 VDD를 양분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아마 큰 저항을 가진 NMOS가 VDD를 많이 갖고 PMOS가 작게 갖게 되겠죠. 그 이유는 이거는 같은 커런트 패스이기 때문에 두개 같은 커런트를 흐르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R1, R2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커런트를 구할 때 V분의 R1 더하기 R2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같은 커런트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피규어를 보게 되면 V인이 0일 때 NMOS는 커런트가 아주 작게 흐르고 PMOS는 커런트가 많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커런트가 같은 지점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V인이 2볼 이제 0볼트 V인이 0볼트인데 아웃풋 볼테이지는 이제 이 아웃풋 볼테이지는 2볼트가 됩니다. 왜냐? 여기가 지금 이게 거의 전압을 이게 전압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압을 거의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V아웃은 요게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거의 2볼트가 걸린 다음에, NMOS 2볼트가 다 걸리겠죠? 그래서 V아웃이 2볼트가 되고, 점점 이제 V인이 0.5, 1이 될수록, 이제 두개 만나는 지점이 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시프팅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V아웃이 여기였다가, 그 다음에 1.5볼트 됐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돼서, 이 지점들을 V인, V아웃 플러스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빨간 점들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버터가 구현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만약 이 플랫한 지점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제 좀 점을 한번 살펴보면 요게 뭐 아까 볼수 있듯이 여기에서 뭐 이러한 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이러한 지점들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효과를 내미치냐? 이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커런트가 겹치는 지점에서 이 V아웃이 설정됐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게 만약 PMOS가 이렇게 이런 커브를 따른다고 해보면 NMOS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겹치는 지점이 있을 텐데 어느 구간대는 계속 이 부분에서만 겹치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즉이 부분에서만 계속 이 교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만 교점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IDD가 계속 하나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즉, IDD가 고정이 된다. IDD 여기서 이 만나는 지점이 계속 이렇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아웃풋 볼테이지가 한 곳에만 이렇게 아웃풋 볼테이지가 한 곳에만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이상한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 지점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V인이 아무리 들어와도 V아웃이 같은 지점이 한 부분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만약 NMOS에서 이러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PMOS가 지금 PMOS가 아무리 볼테이지를 낮춰서 해도 한 곳에 이렇게 걸리게 되므로 이게 그렇게 되면 NMOS의 지금 만약 V인이 뭐 1.5든 2든 하면 이게 커런 이게 겹치는 부분이 한 곳에 계속 걸리게 되다가 이제 여기 오면 다시 이쪽에서 교점이 생기게 됩니다. 즉이 말이 뭐냐면 이곳에서 V인이 달라지더라도 V아웃이 계속 똑같은 지점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러한 원래의 MOSFET 트랜스퍼 커브가 이랬다면 터널이가 이러한 플랫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플랫한 지점 이런 플랫한 지점 때문에 터널이 로직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또 그러한 터널이 로직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MBOT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VT를 바꿀 수 있는, 이렇게 VT 위치를 바꿀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터널 인버터 커브가 그려짐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로직을 개발할 때, 뭐, 당연히, 뭐, 이러한 인버터도 필요하겠지만, 뭐, 당연히 이러한 디자인에 따른 이러한, 뭐, VTC가 따라서 이러한 인버터도 필요할 거고, 아니면 조금 일찍 꺼지는 이러한 인버터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MBO2의 두께에 따라서 뭔가 디자인할 수 있다를 의미하고, 두 번째 플랫은, 이 MBO2가 여러 사이클의 천 사이클에서도, VTH가 달라지지 않고 잘 버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플랫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MBO2를 달게 되면 아무래도 그냥 트랜지스터보다 딜레이 타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문을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MBO2를 달아도 여러 이 딜레이 타임이 뭐 63피코세컨드, 뭐 725피코세컨드 뭐이 정도로 나름 준수한 딜레이 타임을 가져서 뭐 인버터를 로직을 구동하더라도 스피드적인 단점이 많이 극복 MBO2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극복된 지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커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플랫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인풋 볼테이지 이렇게 계단 스퀘어파로 0, 그다음에 1.53을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이제 반전되는 신호 3, 1.5, 0 이렇게 잘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의 인버터가 잘 구동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타임과 Vout 플랫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마지막 인버터를 논의할 때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이 이제 노이즈 마진인데요. 노이즈 마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 보자면 뭐 이게 노이즈 마진 이렇게 슬롭이 1 마이너스 1 되는 이 지점이 노이즈 마진의 슬롭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이제 인버터가 이것이 만약 노이 이 슬롭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전에 볼테이지가 들어와야 이 정도의 V아웃이 나와야 얘가 뭐 1이라고 인지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 슬롭이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이 후반부에 와야 이제 얘가 0으로 인지하는 그런 그 구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쪽 보면 V아웃이 예를 들어서 VIL 정도 들어왔으면 이제 나 V 이제 VIL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 VIH의 인풋이 들어오면 얘는 이 정도의 Vout을 내보내겠죠? 근데 이제 최대값이 VOH니까 적어도 이것보다는 더 높은 볼테이지를 내보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보내면 이런 Vout을 내보낼 텐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로직인 인버터가 이렇게 달려 있을 때이 뒤에 로직이 1인지 0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VOH와 이제 이 VIH를 넣어서 나오는 이 아웃풋 볼테이지 정도만 나와야 이것이 0인지 판단이 가능한 구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노이즈 마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 볼테이지에서는 OH와 이 IH를 뺀 값이 노이즈 마진이 되고 IL과 OL 뺀 값이 이제 로우
의 논리, 이제 0이 나오는 인지하는 그 마진인데요. 당연히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디자인하는데 마진이 크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마진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인버터에서 장점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터널 인버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뭐이 논문에서는 뭐 VDD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 마진이 굉장히 작아짐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이 안에서 볼티지를 구동시키지 않으면 다음 로직이 인지 못하는 구간이 들어서는 것이므로 이것이 넓게 가져가야 돼서 이제 여기에서 하는 말은 VDD를 스케일링 될수록 바이너리로 쪽으로 간다. 그래서 VDD는 어느 정도 크게 하는 것이 노이즈 마진에 좋다. 그리고 이 노이즈 마진을 좋게 하려면 VDD뿐만 아니라 이 중간 과정을 넓혀야 당연히 이 노이즈 마진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TR의 VT를 조절하면서 이제 TR이 VT이 작을수록 이 노이즈 마진이 늘어나서 노이즈 마진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 놓은 플롯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터널리 로직은 바이너리 로직에 비해서, 이런 여러 컴플렉시티나 딜레이 파워적인 장점이 있고, 이것을 이제 구현시키기 위해서 MBO2를 인테그레이션한 모스패스를요, 다음 VGID 같은 플랫이 나오는 모스패스를 이용해서 세 번째 플랫과 같이 이렇게 터널리 CMOS BTC 곡선을 구동해내었다. 뭐, 이것으로 컨클루전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